시작합시다. 먼저 두 분 소개 해주시고 이름은 안 밝혀셔도 되고 이제 닉네임이랑 뭐 집단에 참여한 이유나 이런 거 표현할게요. 저는 닉네임은 민트고요. 사실 여유로움으로 지으려고 했더니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네. 여유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바꿀까요? 그래서 그냥 색깔 중에 연두색이나 이제 녹색 좋아했는데 민트색 좀 밝은 느낌? 그 느낌이 좋아서 민트로 지었고요. 공개집단 참여한 이유는 나뭇잎 그 상담하시는 동영상을 보다가 집단 상담 동영상을 또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좀 저한테는 집단 상담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아 저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면 쓰고 살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은 사람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서 네. 전 닉네임이 햇살이고, 닉네임은 어제 생각했습니다. 닉네임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걸 하는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저도 이쁜 걸 하고 싶어가지고, 햇살로 지었고, 그리고 상담, 집단 상담 신청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취업 준비를 하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상담사의 꿈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뭐 일이 있다가 이제 누다심 센터의 그 강의 고급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꿈을 키워가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나무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다가 집단 상담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신청돼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담? 네. 아 상담 일은 아니고 다른 일 하면서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대학원 이제 시기? 네 시기인데. 이번에 시험 보려고 합니다. 공부하시는 시간 물어보세요. 저는 가을님한테 동영상 봐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 집단 상담 통해서 네. 변화하는 게 느껴지세요? 아버지랑?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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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네. 일단 시도는 하게 됐으니까 아버지랑 얘기하는 걸. 네. 이번 주에는 술 안 마시고도 얘기했거든요. 그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변화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동영상 보고서 친구들하고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도 이걸 보다가 남자친구 본심을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착한 예스맨이어가지고 하다가 진짜 계속 이렇게 파랑님처럼 막 질문하고 몰아붙이는 걸 하다가 딸이 남자친구한테? 네. 진짜 예스맨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화나면은 참았다가 그래 조금 생각해보고 얘기하자 이래서 이걸 보더니 본심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몰아붙이더니 정말 남자친구가 욕이 나온 거야. 아 이게 본심이구나 그래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도 여기 오고 싶어하는데 거기는 미용을 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와요. 저녁에도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아, 지역 뭐 대략 지역이 시에 멀어서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딸이나 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딸은 22, 아들은 24. 가을이 몇 살이지? 26. 일단은 여기서 네. 일단은 좀 딸 아들이라 생각하고 1등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이게 갑자기 또 얘기 안 하던 살던 분위기에서 또 갑자기 얘기하고 하면은 갈등이 좀 많이 커지게 되죠.
좀 아들 같은 성격. 제가요? 아니, 화낼 때. 화낼 때. 그리고 근데 화낼 때 저는 좀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더 얘기를 많이 하면 싸움이 더 커지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막 심장도 막 두근두근 뛰고 그래서 좀 피하는데 그거는 상책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격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와악! 이렇게 아들이. 파랑님 어머니도 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나는 좀 한 사람은 참 왜 그러잖아요. 어른들 싸움 말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싸우고 좀 지난 다음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감정 오를 때는 좀 피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그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감정이 상해 있는데 일단 참는 거거든요. 아닌 것처럼 일단 참고 엄마니까 어른스럽게 하려고 참고. 그래서 한번 하람님이 하듯이 아들이 하고 좀 얘기가 잘 되셨어요. 근데 원래 화난 사람이 더 미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소리 지른 사람들의 특징이 화를 잘 다 냈으니까 그 다음엔 미안해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화를 내면 더 미안해요. 진짜 그게 있더라고.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한테 화내면 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좀 싫더라고 저는. 그래서 얘기를 좀 피하는데 여기 보고서는 얘기를 좀 해요. 아드님이 좀 놀라지 않으시던가 좋아하시던가요? 싸우는 거는 좋지는 않은 감정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는 아니니까. 근데 가까워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피할 때는 알겠죠. 엄마가 참고 있는 거를. 엄마니까. 근데 본인도 미안한데 감정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리고 더 화내.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사이비 집단이냐고 막 이제 걱정해. 아들이니까 그래서 공개도 될까 그러니까 엄마 괜찮겠어? 그랬더니 어저께는 이제 머리도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왔거든요. 엄마 좀 늙었다. 엄마 좀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하고 가라고. 사이비 집단, 사이비는 공개를 하진 않죠. 그런 거예요? 사이비면은 지금 이렇게 못 나갔겠지. 아들 걱정되네 이제. 예. 네, 이제 집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집단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주변한테 들어요. 사이비 뭐 교주냐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어제 그랬는데 그 교주 신고한다고. 그게 누구냐고. 여기요? 그렇게 신고한다고 막 그 뭔 소리야. 수나님 여기서는 안 그러시는데 집에서는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아침마다 나가니까? 토요일마다 가니까 그것 때문에 공개 언제 만들 거야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막 내일도 이제 가니까 애들 잘 부탁해. 왜냐면 애들을 다 항상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다 밥도 먹이고 또 데리고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집단 언제 뭐 그 교주 누구야 신고해 버렸어. 교주 며칠이 하루밖에 안 되는데 맛있네. 그 주부들이 고정적으로 가는 건 쉽고. 맞아. 이게 다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다 그러는구나. 우리 신랑만 그거 정말 생각이 웃기다. 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거를 좀 알게 되니까 좀 뭔가 막 얘기하고 해서 더 그런 것들이 되겠네. 아드님이 되게 부럽네요. 전 아직 어머니하고 싸우진 못하거든요. 어머니하고 싸우진 않아서.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예전에는 그냥 힘들면은 그런 마음이시겠죠? 힘들어서 자기가 못 버티겠다고 그냥 등을 돌려버리시는데 지금은 계속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데 그것도 좀 간혹 좀 힘들면 다시 또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서운하거든요. 들어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드시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서운한 마음, 이거는 안 맞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 칼날 같아.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파랑님이 저한테 소리를 질거나 뭐 싸우거나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 칼날처럼 올 것 같진 않은데, 식구는 이상하게 그 기대 심리가 너무 높으니까 밀착돼 있고, 그리고 저희 집은 조금 더 밀착 구조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 아이를, 딸이랑 아들 길러서 좀 제가 26부터 여태까지 육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아들이 어깨침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더 비단결 같은 우리 아이 마음이요.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얘가 태권도를 그래서 11년을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너무 착하게 하면 남자애들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먼저 싸움 하더라고. 친하게 되고 왜 싸움하잖아, 힘겨루기. 그래서 애가 점점 화를 잘 내더라고. 그럼 안 건드린다고 그러더라고, 화를 내면.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진짜 바뀌었어요. 사랑님 보면서 아들 생각 많이 났어, 진짜. 저는 화를 못 냈습니다. 제가 맞고 다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덜 맞으려고 화를 냈었고. 아, 덜 맞으려고? 네, 우리 저... 아들 안 맞으려고 화를 내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싸움하고. 얌전해 보이면 요즘 막 괴롭히신다. 네, 근데 키가 크니까 초반에 가면 꼭 힘겨루게 할 때 얘가 힘세나 하고 자꾸 때리, 남자애들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적응을 못했는데, 태권도 11년 하고 때리는 사람은 그리고 키도 184고 아들이. 부럽다. 스물. 아, 좀 아직 부러운데. 딸은 22, 아들 24. 제가 좀 시집 빨리 가가지고. 오늘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이잖아. 네. 아, 그래요? 아. 흥. 몇 번 왔어요, 집다? 열 번 안 왔지? 열 번 안 됐어. 너무 많이 빠졌어. 37회기 때부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 맞아. 오늘이 61회기인데. 안 될 거예요. 열 번 안 될 거야. 종결의 경우는? 아니, 종결의 경우 아니에요. 아, 열 번 안 돼서? 종결의 경우 안 해줄 거야. 아, 그냥 올 수 있는데. 올 수 있나요? 아니, 민트님 그 얘기 하시죠. 그 격주로 하신다는 거. 아, 저는 격주로 직장이 안 쉬어가지고 여기 사정사정해서 안 받아준다니까. 뭐? 안 돼요. 너무 멀어요. 어디신데요? 수원. 수원? 아, 수원. 아, 제가 출근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와야 돼요.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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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몇 시에 나와요? 7시 반에 나와야 지금 나와요. 집이 어디라고? 나는 팔당이에요. 팔당이면 저기요. 남양주 덕수에 정확히. 그러니까. 나 인천. 더 멀리도 해서. 우리 집에 가깝네. 아니 오히려, 아니 딱 오늘 11번째. 아, 그래요? 그거 해주세요. 종별에게? 아니 뭐 해외가 있어? 해외가 있어? 별로 없어. 아니 토요일날 뭐 집에 있어 늦잠 자면 좋을 것 같지? 일요일날 뭐예요? 일요일날 뭐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요? 아니야? 그럼 일요일날 늦잠 자. 늦잠을 이틀씩 해달라고 그래. 금요일날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번에 술 먹고 계속 나왔어. 그리고 우리 오늘 하고 나서 11월 한 달 내면 쉬어. 알죠, 누나. 11월 달에 와. 네? 12월 달에 오라고. 아, 햇살님한테 궁금한 점들은 없으세요? 아, 제가 햇살입니다. 저는 숯불이에요. 제이님 마지막인데, 제이님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다른 분들도 제이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좀 바뀌고 싶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아, 네. 어때요?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지? 질문하지 마. 아, 질문하지 마. 내가 아직까지 파랑님이 막 판단하고 그런 거는
지금 약간 살짝 기분 나빴어. 바뀌었네. 그런 게 바뀌었잖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네. 근데 지금 궁금해서 그랬어요? 네. 진짜로? 그럼 뉘앙스는 좀 다르게 해라. 어? 네. 바뀌었어?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지. 너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들리니까 기분 나쁘지. 억양이? 그렇죠 그렇죠. 억양이 뭐냐면 바꿨어. 바꿨어요 하고 이렇게 가로치고 난 안 바뀐 거 같은데 그게 이런 그렇죠. 뉘앙스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런 뉘앙스는 맞아요. 그럼 모르겠어. 궁금한 게 아니잖아.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아 제이님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바뀌고 싶어서 온 거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아 차라리 그렇게 그러지. 아 왜 나가려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야? 바뀐 것도 없으면서.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마음이죠.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제이님? 바뀐 것도 없으면서 왜 나가, 이 말이? 그거 이제 그래서 처음에 바뀌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집단에만 너무 의존해서 내가 바뀌려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제 스스로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무야. 말이야, 나무야. 그러니까 집단에서 뭐 그래도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 노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집단이 별로다? 아니요. 그러네. 집단이 잘못됐네. 아니, 그 얘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네. 그럼 나무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네. 집단님 진짜 별론데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해가지고 왔더니 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걸 왜 이렇게 제가 나무님한테 나무라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참 진짜 무료라서? 아니야 한 50만 원씩 내고 왔어야 뭐라 하려나? 50만 원씩 내고 왔으면 뭐라고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말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변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말에는 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면 시간적으로? 마음도 좀 떠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얽매여 있는 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주 동안 집단 생각이 많이 나는 거지. 별로 안 나. 그래. 그러면은 별로 마음이 뭐 없는 건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의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렇죠. 오히려 좀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 해도 소용 없을 거다. 아 여기서 연습해서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너무 자꾸 인위적으로 말. 그러니까 인생이 좀 실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맞아. 응. 그치. 좀 막 그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그래. 더 말 잘해야 돼 그만. 욕하지. 어? 그 말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이거 쓸데없다. 아니 너희들은 왜 여기서 쇼하고 있니? 아. 난 실전이라 생각하는데 여긴 실전 아니잖아 이 얘기잖아요. 좀 그렇게 얘기하자. 쇼들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뀐지도 않을 텐데.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쇼해? 네, 생활의 바운더리인 이 사람들하고 토요일만 만나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의지하고 막 그래, 그래. 오 이제야 본성입니다. 아니 이해돼요? 얘기하니까. 일단 저도 제가 5월 달에 그만둔다 그때 사실 똑같았거든요. 제이님이랑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고 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그 내 생활에 그 여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내 생활 속에서 막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놓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님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은 안 되고, 아침마다 올 때마다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면서 버스 안에서 걸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지? 내가 여기서 나갈 갈 때도 마찬가지. 갈 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안 나. 갈 때는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그런 생각하지. 사실 집에 가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가요. 그건 솔직한 심정이고. 근데 올 때는 집단에 대해 생각을 이제 그때 하는데, 항상 아마 주인님도 그러지 않을까. 오는 길에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해야 될까. 나 정말 모르겠다.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 근데 그거 모르죠. 나도 오면서 그런 생각 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러 오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는 거. 제이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건 어떠한 마음이세요? 사장님은? 우선은 잡아주신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느껴졌는데요? 뭔가 누군가 날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해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찾고 있는데, 이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뭐. 아니 이미 경험을 한 거 아니었어, 사장님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변화를 사람들이 잡았잖아. 사실 안 잡을 거라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나 뭐 여기 떠나도 사람들 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까 그때도 약간 의례적이라고 느껴지기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계속 수사님이 굉장히 매력, 그 여러 뭐 외모나 심리적이나 직업적으로나 되게 매력적이시라고 느끼신다면, 스스로 사람들이 잡는 게 의례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력적인 사람, 좀 내가 같이 있어서 좀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잡는 거지만, 수아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단에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내가 집단 아니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의례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왠지 안 잡으면은 안 될 사람들이 왜? 왠지 안 잡으면 누가 책임을 살아 될 것 같은 느낌. 누가 책임 의식이 있다고? 리더들도 책임 의식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리더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뉴펜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장님 의례적으로 잡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하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의례적으로 하지 말자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다님이 집단들과의 맺는 관계들이 수다님 입장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수다님 사람들이 잡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스프링도 수다님한테 굉장히 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수다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이런 지지를 어디서 받아보셨을까? 가족 말고? 그냥 오랫동안 시간이 쌓였던 친구 말고, 그냥 내가 엄마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어디 가도 다 역할이지. 직장에서도 역할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수다님이 사람들과 맺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한편으로는 수다님은 역할이 중요하시죠? 네, 저는 좀 그러니까 항상 역할을 되게 그러니까 책임? 그러니까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느낌이 제 머리를 항상 짓는. 그러니까 역할하지 않는 관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 관계는 그렇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어려워요. 보이는 거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짜증이 나. 그런 역할이 있으면 안 보여요, 관계가? 그럼요. 역할이 보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직원이니까 넌 일을 해야 되고. 혹시 사장님이세요, 직원이세요? 둘 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밑에 또 다른 직원이 있네. 네. 그럼 이제 그 직원이 아침에 연락도 안 하고 안 나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연락도 안 하고 나오면 걱정이 되진 않으시죠?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역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직장을 못 나가고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죠. 걱정이 되잖아요. 아들한테는 역할을 기대하진 않거든요. 자식들한테는 자식이 부모한테 역할을 기대하지. 부모한테 역할을 기대하자. 그렇지. 엄마니까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만약에 가을님이나 제이님이나 이제 두 분이 엄마가 되면은 하란이 엄마랑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엄마를 역할로 보지 말고 엄마는 어떤 여자였을까 이걸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 그 역할을 놓고 사람 관계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잘 드러내면 일단 아이들처럼 딱 다섯 살 애들 옛날에 애 키우실 때 네. 걔네들한테 역할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첫째니까 어째야지 이런 거는 사실은 엄마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일곱 살 여덟 살 때 좀 생기는 거지. 동생이 내 거 빠지고 한 머리끄덩이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감정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상태로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정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님 어때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으면서 마음이? 근데 애기처럼 하라는 말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하라고. 아, 집단 지금 두 번째 오신 것 같네. 진짜로 이 세 명이 다 처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제이님 말에 일단 거리가 멀면은요 사실이 많이 그게 약해져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고 토론 아시면 쉽지 않지. 그건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실전이 당연히 저도 실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전이 중요하니까 가을님한테 가을님 동영상 봤어요? 지난주 가을님한테 아빠한테 잘하라고 여기서 개꿀 잘하려고 해봤자 뭐하냐고 그런 얘기를. 실전이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연습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해요. 근데 직장에서 들이받아봐. 직장 상사가 얘 봐라 해서 찍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부부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부부관계에서 준비대학교에 도전해봤다 했다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만한데 근데 뭐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냥 멀어서 그냥 좋겠구나 이해도 돼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 숙련님이 막 얘기하라 그래서 안 했으면 모를 뻔했어 그냥.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 제이님이 그랬구나 또 그럴 수 있지만 이해도 좀 돼요.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플레임 아니었으면 그런 말도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 아까 파랑님이 제이님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까 마치 좀 평가자나 판단자로서 좀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하자 같이 이런 마음이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반반?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나가려고 하는지 그냥 뭐 자유롭고 싶고 바쁘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아쉬웠어요 그냥 좀. 아, 그 처음에 여기 와서 뭐를 하려고 했었지 아 그게 충족이 돼서 나가는 건가 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와 자, 본인이 바뀌었다고 만족을 하나 보다 뭐 이런 건가 좀 알고 싶어갖고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구나 뭐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던 거였어요 좀. 두 마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 마음인데 계속 평가하는 마음만 얘기를 하니까. 제이님 어떻게 그래요?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들려요. 너 변했어? 이렇게 들려요. 두 번째. 두 번째 것만 들린대. 말 좀 다르게 좀 해봐 빠르게. 어떻게 말했길래? 너 변했어 이렇게 했어. 너 뭐 처음에 변했어. 변했어. 그래서 나가. 아 파랑이 약간 그 화내는 그 어. 트의 그걸. 짜증. 너 여행 갈 거면 왜 왔어? 나 처음 왔어. 아 그런 거? 착각할 만하네.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어 그때는 화 안 났는데. 지금 화 나진 않잖아. 화 안 났는데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지. 말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완곡하게 말하는 건데 약간 기분 나빴어요. 저 여행 그거에 딱 듣는 순간 우리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근데 본인이 맞아, 네, 그렇잖아. 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마음은 반반인데 나랑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쑥스럽잖아. 그럼 너 뭐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디에이님도 벌써 그냥 프라임 나한테 어떤 마음인데 그렇게 말이라고 안 묻고 왜요? 내가 뭐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반응하잖아. 실전 잘하겠다. 식당 가지 말고 일단 적당 나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해요. 뭘해? 내가 3년 안에 수원 협약 내가 만들어 놓는다. 아무기만 해봐. 후회하겠죠 그때가 그 멀어서 오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그렇게 관계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좀 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누가 나갔나? 아니요. 그런 거 다들 별 기대 없었어요. 사람 아니 그래도 좀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좀 매력적이다. 저 사람 좀 해보고 싶다. 오늘은 몇 번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깜짝됐어? 그 언니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분도 그만뒀어요? 일단 쉬어. 일단 쉬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았어요 집단에서. 나? 그냥 리더라서.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게 좋았는데? 피드백이라고 봐야 되나? 그걸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서. 리더라서 좋은 거지. 역할. 도움이 되니까. 멀리가 유용해. 그 저랑 같이 들어왔던 보미님도 좋았어요. 보미님 나가는 것도 좀 있어요? 보미님 임신해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집단원들하고 연락을 해요. 제가 연락하고 싶은 집단원들하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듣고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일주일에 한 번 본 집단원들이니까 연습 그렇게 뭐 실전이지? 이런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저는 평소에도 그냥 집단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원들하고 있을 때는 집단에서처럼 하니까 저는 그 집단의 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그런 관계를 안 맺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집단을 그만두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두 분하고는 좋다고 하면서 또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야지. 친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몰랐어. 본심이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핑계처럼만 들리고 그냥 뭔가 그럴듯한 핑계로만 들리고 사실은 그냥 다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계속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해. 이런 얘기 먼저 하라고요? 나 진짜 같이 하고 싶다. 이건 어떻게 들리는데요? 또 뭐 하기 싫고 귀찮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만 들려요. 뭐라고요? 판단질로 너 어떤 판단지를? 그리고 뭐 너는 나는 이렇게 연장해서 활동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런 파랑님이 저는 약간 집단에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집단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둬요. 인생이 바뀌었거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이님이 집단에서 이렇게 관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 잠깐만. 이런 집단 토론은 나중에 나가서 해. 나가서. 그럼 제이님 계속 왜 그렇게 들어요? 내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 파랑님 이렇게 말하는 마음 이면에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왜 못 듣냐고 계속. 실전 잘하겠다. 생각해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파랑님이 본인한테 돈을 줘. 돈을 주는데 야 너 뭐 했다고 너 얼굴 올려달라 그러니 이건 판단질이에요. 너 뭐 했다고 나가려 그래? 이건 판단질인데 파랑님이 제이님이랑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리고 제이님이 집단에서 돈 내서 만약에 나랑 스프리랑 뭐 등 따시게 배부르게 먹고 산다면 뭐 하려고 나가려 그래? 이렇게 들었을 때 그래 나가면 지들한테 손해니까 판단하겠. 근데 그건 아닌 거잖아.
아무튼 파랑님 얘기 그렇게 듣지 마요. 아, 얘기 좀 똑바로 해. 같이 하고 싶다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고. 집단 끝나고 도 연락해도 되냐고, 정말 하기 싫으면 이렇게라도 얘기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될 거라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아빠가 그런 거야? 아버지가 그런다고요? 어. 참고로 내가 아버지 잘 몰라. 근데 거의 어? 나이든 남자어른 그러거든.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 표현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 마음을 전해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남의 마음은? 그럼 아버지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저한테만 적용돼. 저한테만. 아,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부담 없게 뭐 밖에서 싸운 적이 있는 거 쓸데없이 솔직해. 짜증나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왜 나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따졌는데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래요. 어? 아, 저는 좀 약간 벙쪄졌어요. 아,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되게 좀 다 당황할 거야. 아빠는 어쨌든 열심히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이놈 새끼가 어제 개같이 표현했네. 본인도 비슷해. 본인도 자식이 아니니까 어?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만약에 딸이어 봐. 딸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더 함부로 하겠죠. 더 함부로 하겠지. 그럼 욕하고 화내고. 근데 아버지 마음은 같이 하자는 거야.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 아무튼 여기 이제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인생이 변한 게 이 정도 변한 거야. 옛날에 이런 생각 막 화냈거든. 나한테 눈 부릅뜨고 진짜 때리려고 그랬어요. 못해요? 같이 하고 싶대. 아니 그게 어떻게 들리냐고. 뭐 거기에 대해서 예스노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정말 그런 건가? 약간 실전 잘하겠다 진짜. 아 왜? 아 본인이 실전 얘기해서 그래? 꼬척거대 실전. 아니 거짓말은 안 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아니 그거는 저번에 또 말했다시피 아 그러네. 내가 바람님은 약간 아닌 것 같다 그러고 파랑님 말은 약간 믿어지는 예전에도 말했으면. 근데 본인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지. 내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네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네요. 본인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잖아. 아 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슬프지?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이님하고 좀 더 집단 같이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하고 관계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이님은 제가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마음 아니에요? 아, 아니 별로를 떠나서 마음에 대해서. 아, 내 마음에 대해서. 아니고 저는 혹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건지 둘 중에 어느 건지. 뭐야? 아, 뭐 사귀자고 했어? 아, 파랑님도 너무 포커스가 자기한테야. 본인이 뭐 얼마나 괴물이야? 왜 그렇게 말해? 지금 제이님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건데. 본인이 말해서. 파랑님 문제 아니라 제이님이 이제 제이님 마음에 문제. 뭘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이제 사귀자고 했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같이 하자고 했잖아. 집단으로서 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히 싫어서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아... 그 가능성 없어서 좀, 좀 속상하네. 지금 이해했어요, 제이님?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제이님, 파랑님 하는 얘기가 전 안 믿기는 거는 파랑님이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옛날에 솔직하다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어디를 가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싫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나무님 말대로 제가 좀 약간 자존감이 그렇게 막 높진 않은 편이라 약간 자존감 얘기 진짜 자존감 진짜 불사질러 버려야 돼 진짜. 자존감이 뭔데 자기를
그딴 거 없어요, 자존감. 관계가 있지, 전 자존감이 있어. 애들 그럼 자존감 어떻게 키워줘? 관계야. 자존감 얘기하지 마요. 그 돈 벌려는 인간들이 그런 거 없어, 자존감이. 근데 자기에 대해서 막 되게 막 사람들이 본인에게 너 좋아한다, 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많이 안 해줬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혼자 떠오르라고 자존감 갖다 꺼내는 거지. 자존감 높이 싶으면 믿으라고. 그러면 물어보라고. 진짜 나랑 함께 하고 싶냐고 끝까지 물어봐. 이걸 안 물으면서 무슨 뭐 자존감 얘기를 하고 있어. 제인님 직단 끝내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제인님 어디를 가든 본인이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가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다 끝낼 거야.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손 내미는 사람 못 믿겠지. 그러지 마. 여기서 파랑님이 본인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본인한테 마음도 없는데 손 내밀 필요도 없어. 파랑님이 좀 여자분들을 좋아하겠다. 제인님을 특히 새로운 사람. 제인님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시험 보고 오더니 좀 정렬. 심리학 시험 보고 있어. 진짜 그냥 이 사람 마음이야.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 그 표현을 싸가지 없이 이상하게 해야지. 사람이 한 가지를. 지금 기분이 좀 어때요, 제인님? 뭔가 제가 나무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관계를 그렇게 끝낼 거라 이제 말해서 약간 맞고 틀리고 아니라 파랑님 마음 믿겨지네요. 그 지금 안 믿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겨져요. 그냥 평소에 부모님한테 하던 그 마음 그래서 마음이 좀 어때요? 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 들어?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이 100%였다면 한 90% 약간 쫄아지긴 했는데. 아니 그럼 제가 이해를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실은 자유롭고 싶고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집단에서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둘 다가 있네. 둘 다가 있네. 근데 집단에서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집단에서 중요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건 아니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일단은 그만두는 건가 싶어서 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집단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 같지 않고 없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뭔가 좀 집단 원이나 아니면 리더들한테 좀 뭔가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하기 싫어하는 건가. 없어. 너무 저기야. 그렇게 너무 생각 안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인님 책임감은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본인에게 더 책임감 있고 중요한 일에 더 매진하고 싶은 거잖아.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걸 맡았어. 만약에 아니면 직장이 토요일마다 여기서 모임을 한대. 일을 해야 돼. 그럼 안 하고 있어요. 목숨을 보세요. 결국은 그 얘기인 거야. 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파랑님이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이님한테는 본인이 역할로서 인정받고 하는 그 부분에 더 노력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관계보다도 내가 역할할 게 없네. 아, 피곤한 거는 이거 빠져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주중에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겠죠. 아 진짜 이런 마음이
그냥 좀 제이님에 대해서 좀 속상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한탄하는 마음이 들어 인간에 대해서. 제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사실 제이님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좀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계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기계처럼 살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한탄이 좀 들었어. 나한테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또 짜증도 나고 왜 누가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다음 주에 쉬니까 쉬었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10월 초에 쉬는 거 일단 볼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해놓고 나오고 싶으면 12월 초에 나오고 일단 다음 주부터 안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강제 종결해야 나를 5주 동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와도 돼. 나와 대인이에요. 역할놀이 그만하고. 네, 사실 실제로 집단 할 때 돈 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나와라라는 얘기를 언제 확실하냐면은 그 집단에 대기자가 엄청 많을 때 너 나와. 내가 돈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야. 너 아니어도 돈 내는 사람 있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기자가 없을 때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막 이러니 막 7명이야. 나간대. 나오라고 하기가 어렵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말로 뭐 제이님, 뭐 막말로 뭐 종결하고 뭐 나한테는 뭐 연락하겠어? 뭐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응? 나한테 제이님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 그냥. 본인이 뭐 인생 어떻게 살든 쫓아서 내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몸이 피곤하고 알겠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말도 해보고 뭐 실수도 해볼 수 있는 관계가 그건 얼마나 있을까. 나오고 싶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정해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끝내. 12월 첫째 주요? 우리 12월 첫째 주가 그 다음 거예요. 아니면 민트님처럼 격주로 나오신다니까. 민트님도 격주로 나와. 뭐 3주만에 한 번씩 나오든지. 근데 진짜 솔직히 약간 이 카메라도 솔직히 부담이 되고요. 그럼 비공개로 가자. 토요일날 저녁. 어? 토요일날 저녁으로 가. 토요일 저녁 사람 너무 많아. 토요일 저녁 친구는 친구를 이쪽에서 만나. 홍대 쪽에서. 그리고 여기 집단하고 싶어 가면 되지. 그리고 여기 없어서 좀 말을 하기 그런데 약간 바람님이 아니라 바람님하고도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볼까. 약간 저보다 나이가 또 많고 하니까 또 같은 과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번호 교환했는데 그날인가 다음날이랑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약간 저한테 호감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일이야?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 그 카페에서 있을 때? 스타벅스? 네. 언제? 한 달 안 된 것 같아. 한 달 됐나? 안 된 것 같아. 보라님 그리고 나서 계속 안 나왔나?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한 얼마 제가 그 다음 주에 못 나온다고 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또 전화를 오는 거예요. 저 그때 약간 화났거든요. 저는 약간 그게 약간 싫었어요. 이렇게 관계할 때 너무 확 다가오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약간 화를 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단할 때만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딸 연락하는 건 좀 싫다. 그렇게 약간 심하게도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문자랑 사과했거든요. 제가 그때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았는데 나한테 너무 이렇게 아 제가 문자를 보냈다 그때 개인님이 사과를 했다고? 근데 기분 나빴다. 근데 내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그건 약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욕했어? 욕은 안 했는데 약간 짜증 부리면서 약간 이렇게 비꼬면서도 얘기한 거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 전 솔직히 아 공시생이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같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랬어. 아 그런 얘기를 집단 와서 해야지. 그 인간도 뭐고 제이님 그리고 나서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러 갔구만. 아 그리고 처음 온 거예요? 제이님은? 집단에서 얘기하자고 하지. 그리고 집단에 꼭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멋있는 사람이야. 집단에서 호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럼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바라님이 안 나오는 안 나오니까 오히려 좋잖아. 플러스인 아니야? 내년 9월까지 쫙 이래 안 나와요. 확실해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정리했어 제이님. 공부나 하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화 두 번째 왔을 때 그렇게 말하고 문자로는 호감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 근데 그거 되게 직설적이어서 되게 싫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이님 되게 직설적이었네. 아니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나랑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을 이렇게 약간 또 짜증나게 하니까 아 짜증나게 하니까? 응. 참고 참았구나. 짜증 나는 말하는 거는 상처 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나도 짜증났을 것 같아. 어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면 진짜 나오기 싫었어. 전화번호 주고 이틀 뒤에 갑자기 전화와서 호감 있다고 하면 뭐 전 좋지만 화가 다를 수도 있죠.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나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나도 연락하고 전화 늦춰주면 내 이틀 후에 연락이 와서 호감 있다고 하면 거시냐고. 나는 항상 와이프한테 감사하고 있어. 혹시 인님이나 땅님 제이님한테 할 얘기 있어요? 일단 오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종교령인가요? 혹시 있어요? 뭐 의례적인 얘기 말고 뭐 진짜 제대로 마음 편하게 그러게 지금 생각 뭐 인님은? 저도 지금 왔는데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되게 제이님이 계속 그 볼 때마다 되게 좋았어요. 그 솔직하고 뭐라 그러지? 그런 모습도 되게 좋고 근데 그 제가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멀리 하는 듯한 느낌 받았고 집단원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느낌 뭔가 관계를 더 깊이 안 가지려는 느낌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좀 왜 그런가 그리고 좀 그런 느낌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 그만둔다 그럴 때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좀 듣고 싶었어요. 왜 사람 왜 집단원들하고의 관계를 더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그게 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질문에? 그냥 귀찮은 마음도 있고 별로, 그러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약간 막 먼저 원래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닌 면도 좀 있거든요. 그냥 더 관계를 느끼고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끝나서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도 좋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다가 더 깊어지면 깊어지는 거고 아예 막 그냥 별 의미 부여를 그냥 크게 안 했어요. 그냥 네.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왜냐면 처음에 맨 처음에 봤을 때가 기억나는 보미님이랑 같이 오셨을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조금 오히려 보미님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그 첫날은 근데 그 다음에 좀 빠지시고 그러면서 점점 그 다음에는 좀 그런 모습 처음에 봤을 때의 그런 뭔가 이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려는 느낌을 좀 더 받아서 뭔가 그 사이에 무슨 계기가 있었나. 아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얘기를 하기보다 약간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다 풀러오나?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풀러오나?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내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약간 듣는 게 많아지니까 약간 피곤하고 힘들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되게 사람들이 다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런 것도 약간 이 사람들 뭔가 다 뭐 평소에 쌓였던 걸 다 담아뒀다 여기 와서 뭔가 근데 수다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서운했다고? 친해지지 못해서? 그냥 그때 그러니까 제이님이 조금 뭔가 그런 이렇게 우리 별로 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별로 집단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아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얘기를 안 하시면 그냥 집단을 취재하러 온 기재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때 왜 그랬죠? 아 그거는 제 3자가 할 질문이고 그래서 좀 서운했는지 아쉬웠는지 근데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 집단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도 좋았어요. 이렇게 반복하고 태교하고 되게 잘 이렇게 막 분위기도 태워주고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파랑님이나 이렇게 남자 집단 같은 경우는 열매님하고도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경계한 게 있었죠. 약간 그래. 뭔가 친해지면 또 그렇게 또 될까 이렇게 그렇게 될까봐 그런 게 근데 많이 좀 불편해요? 그럼 그런 거 아니면 남자 집단원들이 괜찮은데 그런 열매님과 관련된 게 있어서 아니면 그런 게 없어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약간 그런 거 인기녀구나. 인기야 그래요? 나는 여자 얘기하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 누가 날 좋아할까? 연락이 안 오면 전화번호 나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내일 확정 아 그랬어요? 몰랐는데 홈페이지만 나도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남자들이 있는 뭐 학교 다닐 때나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남자들이 좀 불편해요. 남자들... 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아 짜증나네 이런 얘기는 별로 듣기 싫다. 뭐야? 별로 듣기 싫어요 이런. 네. 아니 뭐 내가 집단하면서 호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자기한테도 그런 감정이 들까봐 그게 싫어서 아예 남자 모든 집단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 있고 좀 그런다는 게 좀 듣기 싫어요. 아 내 얘기 못 들었어 지금? 뭐야? 내 지금 방금 했던 얘기. 어떤 얘기야? 그런 거 아니래잖아. 그게 아니어도 남자들이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 안 들었나? 안 들렸나? 네. 이해돼요. 남자들도 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해요.
아까 막 내가 막 친하게 하고 그러면 혹시 오해할까? 오해할까봐. 자기 좋아하는 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거죠? 빨리 있었다 그래야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가을에는 어때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좀 친해지면 좋아한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담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주? 자주는 아니에요. 그럼 조금. 그래서 그런 좀 걱정이 돼요. 지난번에 또 파란님이 좀 호감이다 그랬잖아. 네. 어, 또 시작이구나 이런 남자. 걱정은. 익숙해요? 낯설어? 이런 경험이? 아, 익숙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뭐야 그게. 진짜 짜증나게 얘기해 봐보니 뭐야 어땠어? 좀 어? 왜 이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또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제이님은 아 또 싫다 파랑이 아니 바람이 연락 왔을 때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또 이러네. 그치? 가을이면 어떤데? 저는 열매님 좋다고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니까 아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존심 상했다고요? 네? 자존심이 상했어? 아니요. 자존심이 상해요? 왜요? 저 사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나한테 내가 제 수준밖에 안 돼? 아, 네.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담돼요? 거리 두고 싶어? 아, 자꾸 표현을 하시면 거리를 두겠죠 좀. 표현을 안 하는 사람한테 거리를 둬야 돼. 아. 표현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난 거야. 거절할 수 있거든. 파란 거리 두지 마요. 욕해줘. 아... 나 같은 생각이 싫어. 그래요. 바로 왔네. 그래. 좀 제이님 또 뭐 제이님이 할 얘기 있거나 다른 분들이 할 얘기 있으세요? 저는 제이님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니까 집단 외적으로 같이 있던 시간이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건 친해지기 힘들다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동적이라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제이님하고 친해지는 건 좀 힘드네. 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싫은가? 아 싫어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싫다고도 표현은 안 하고 하고 어떤 걸까? 싫은진 않은데 좀 불편한 건가 하고 어찌됐든 제니님하고는 좀 친해지기가 되게 힘들고 좀 뭔가 좀 같이 있는 게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아쉽고 서운하더라고요. 뭐 좀 실전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좀 듣기 싫었어요. 과연 실전에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일도 많이 와 있잖아요. 응? 이것도 카메라도 신경 쓰이고 바라는 일도 있고 그건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집단 밖에서도 그러니까 집단 안 말고 집단 밖에서도 같이 있을 때 뭔가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 던지면 이제 끝 내가 또 던지고 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친해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 또 다른 분들. 저는 지혜님이 오늘 그 블라우스도 와인색으로 입고 왔는데 되게 그 정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에 뜨거운 정열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호피가 더 정렬이 있는가요? 둘 중에 뭐야? 이 블라우스가 제이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굉장히 차갑고 도도한 모습만 봐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간다 그럴 때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이님이 참 좋았어요. 제이님이 가끔가다 오면은 제가 되게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제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어져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왠지 제이님은 솔직할 것 같다는 느낌을
남들보다는 좀 더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의심 가지 않고 약간 믿어지는 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런 생각.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질문하셨구나. 좀 거리도 너무 안다고 서운한 마음에 몰랐지? 나도 어때요?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데 그 얘기는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고 수사님 어떤 얘기 좀 해줘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좋아요? 의외야? 놀랐어? 아니면 좀 부담돼? 감정이 해봐요, 감정. 놀랐어요. 말은 안 해도,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수다님은 왜 그 중간에 혹시 이렇게 좀 마음 표현할 생각은 계기가 없었나? 아니면 생각이 좀 안 되셨나?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이님이 좀 놀랐대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는데 어떠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제이님 막상 간다 하니까 더 외로울 것 같아. 아니 내가 종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시려고? 좀 하나 보다 뭐야? 아, 그럼... 나 되지 마. 좀 미리미리 표현 좀 하세요. 어? 어? 수사님 좀 미리미리 표현하면 좋겠어. 나도 수사님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우도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니 수다님 오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좀 울컥해요. 마음이 진짜 크셨구나 싶어서. 아쉽네 제이님 아쉬워. 근데 제이님 나도 그건 있다. 제이님이 얘기는 많이는 하진 않지만 얘기하는 게 그냥 되게 선명하게 좀 느껴질 내가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가을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뭘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아요. 보통 그런 느낌들을 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이님은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얘기하는 게 아 이게 좀 아팠는데 좀 느껴져서 사실은 온 기간은 되게 짧았는데 거의 무슨 10년간 좀 많이 생겼던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자존감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마음이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가봐요. 그리고 본인이 놓쳤던 것들 좀 확인하고 싶고 연습하고 싶으면 뭐 시간 나는 요일에 뭐 강남에도 있고 사당에도 있어. 사당 뭐 거긴 카메라 없으니까 아무 데도 되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또 오늘 가고 나서 아 그래도 하고 싶다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돈 입금하고 12월 첫 주쯤 오면 되고 뭐 연락 없고 하면은 오늘로 그냥 끝인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요. 저희 다음 주부터 쉬어서 저게 마치기 전에 뭐 빵님이랑 그리고 또 빈님도 뭐 요즘 왜 늦었어? 매주 봐서 좋긴 하는데 하실 얘기 있어요? 빵님? 그냥 저도 좀 제이님한테 좀 섭섭한 게 좀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전에 저희 식사하고서 그 파랑님이랑 가님 이렇게 네 명이 남았을 때 좀 더 같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그때 그냥 가시는 모습이 좀 되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파란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아 혹시 우리 싫어하나? 잘못했나라는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뭔가 벽 치는 모습이 전 벽을 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느끼기에 가까워지지 않은 그냥 안면 같아서 뭔가 네 그래서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때 그냥 뭐 따로 또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마음이 더 아, 그냥 쉬고 싶으셨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상미연 뭐 왜 지난주 안 하고 어땠어요 좀? 지난주요? 아, 그냥 궁금해요. 아 지난주는 그냥 약속이 있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때 나무님한테 아니 그냥 미리 그냥 좀 파랑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전 회계에는 그 집단을 오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저만의 레파토리를 좀 생각하고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뭔가 저 자세는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때 파랑님이랑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좀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아니 묻는 게 제가 그게 아니잖아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죠? 나무님이랑 얘기할 때 파랑님이랑 이렇게 말했던 걸 그걸 나무님한테 말하고 그냥 레퍼토리 생각 안 하고 왔으니까 할 얘기는 없냐고요? 네 그냥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없어요 저한테? 아 감정이요? 짜증 그때 짜증나는 감정은 있었죠 그때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때 하기 싫다고 못 하겠다고 안 올라온다고 좀 네, 해보라고요. 좀. 지금요? 이번에 대학원 넣었어요 지금? 아니요. 왜 안 넣었어? 그 집인 거? 아 넣긴 넣을 건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뭐 넣긴 가니? 넣지 말라고. 말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상담전 하겠다 그러는 거야. 일단 모르게 되지. 여기서 일 때문에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곳에 일단은 진행해보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리가 아픈데 육상부에 들어왔어. 이제는 들어서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 다리 고치고 와라 그러겠죠? 네. 근데 그럼 머리가 복잡해서 일단 육상부 훈련을 하겠대. 뭐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입 좀 다물라고 해요, 저. 뭐라고 하든 할 거라고. 진짜 그런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상담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감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눈치를 봐요. 지금 그런 감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어머니가 요즘 영상 계속 보세요. 아, 안 보세요. 안 봐? 네. 왜 안 보여요, 요즘에? 그때도 근데 제가 요청해서 그렇게 보셨지 원래 그렇게 챙겨보시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회계에만 네. 세무사 이런 거래요 세무사. 세무사요?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별로 관계 안 맺고 그냥 객관적인 일만 처리할 수 있는 그거라면 잘할 것 같아요. 감정 흔들리지 않잖아. 개 같은 사장이 와서 지랄해도 아 사장님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 그건 필요하거든. 나한테 필요한 건데 그런 거 뭐 그렇게 못 하겠어요 나는. 그 본인은 본인 사람 같다. 본인 같은 사람은 성실히 돌아가는 사람 같다고. 딸님은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도저히 불가능. 공무원 이런 거. 진짜 감정 안 흔들리고 꾸준하게 자기만 하는 사람 좋잖아. 필요하잖아.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 이제 입신이 하지 말고.
아니 진짜 빨리 자기 길을 찾아. 아니 왜 상담이 왜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되었었는데 요새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 나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계속 말해? 솔직히 아니면 약간 그 몸 때문도 있고 약간 지금까지 뭔가 해왔던 시간이 약간 못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내 나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심리학 공부했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대학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입시도 좀 준비한 지 좀 되기도 했고. 그런 생각으로 고시 20년 하다가 인생 말하고 간 사람 진짜 많아 세상에. 그쵸.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적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좀 몸도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좀 생각하기 왠지 그래도 해봐야겠다. 그럼 공무원이나? 공무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몸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병이 좀 악화되면은 좀 걷기가 힘들어질 텐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앉아서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그러고. 아니 그래야 연금이라도 타먹지 나중에 몸이 불편해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따님한테 누가 네. 상담하러 가겠어요? 막 그 통화기 말도 잘 안 해주면 누가 가요? 공무원에 공무원. 그래야 안정하죠. 그래야 나중에 병원도 돈 받아서 다니고 연금이라도 타먹지 뭐 불편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몸이 좀 나중에 불편해지면은 그냥 최대한 따뜻한 곳에 있고 좀 그런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왠지 제가 이 일을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상담자로 어떻게 돈을 벌어. 머리 불편한데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내담자들이 올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공무원은 땅님 몸이 안 불편한다고 불편해져도 부서로 옮겨서라도 쓴다고 땅님을 내칠 수가 없다고. 공무원 준비하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약간 준비하는 부담이 되죠. 여긴 더 힘들어. 여기는 땅님이 돈 벌려면 한 5년은 더 있어야 돼. 그 상담 관계하는 공무원이 있던 그런데 나 예전에 작년에 누구 만났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상담학 개론이니까 심리학 개론을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듣냐 그랬더니 그게 아마 군무원일 거예요. 아 그래요? 군무원들이 여잔데? 여자도 돼요. 군인 공무원. 약간 무슨 상담 관계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려면 심리학 개론이랑 뭐 그런 심리학 관계되는 걸 뭘 들어야 된다. 바람님 생각해요. 바람님도 원래 이제 이쪽 상담 쪽도 생각하다가 여기서 이제 접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람님은 저랑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바람님. 오늘님한테는 짜증이 나요? 좀 짜증나는 거죠. 왜 어떤 면? 오늘님 무시당해 땅님한테. 아 진짜 정말 화난다. 근데 나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땅님이. 왜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대서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거든요. 비교당하는 기분이 네. 근데 지금 예민은 한데 그 부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알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대서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누가 오늘님이 네 오늘님. 저는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냥 걱정을 할 거면 그냥 땅님 걱정을 딱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아 저한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요? 땅님이 나쁠 것 같다고 맞아. 여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비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님은 비교해서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짜증이 나고 오늘님 제가 땅님한테 바람이랑 비교해서 말하면 땅님이 저한테 화낼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이 좀 나뭇잎이 누구랑 비교하는 거는 좀 감정적인 그거를 하지 여기서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1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으니까 화를 좀 덜 내는 그 이면을 알아들으니까 아니요 화를, 그러니까 화를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온유님이 바람님이랑 얘기할 때 비교해서 말하니까 제가 화가
아, 네. 본인이 화가 났어요? 네. 어. 얘기를 하는데 그 땅님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되게 맥빠지네요. 나 그래가지고 제이님 얘기 좀 빨리 끊고 딴 얘기 듣고 싶어서 어? 또 우리 한 달 쉬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할 말은 없고 그쵸? 그래 알았어. 진짜 1년 동안 1년 계속 같은 데 난 계속 적응이 안 된다. 같은 모습? 같은 모습인데 적응이 안 된다. 마무리 합시다. 회사님이랑 매트님 마지막에 하시고 딴 분들부터 먼저 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도 신은이랑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냥 일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일을 보고 저를 해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했는데 좀 지금도 근데 심리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좀 그런 주변에서도 확실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 얘기 많이 좀 들어서 좀 이해하려고 했고 한번 남들 얘기 한번 해서 들어보자 해서 나는 생각이 달랐는데 해봤거든요. 그냥 일단 마음 접고 다른 일을 우리 일 좀 해봤는데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 좀 쉬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잠깐 공부라도 쉬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은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서 계속 하는데 많이 열심히 하는지 좀 뭘 분명히 생각할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지금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생각 좀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되고 딴 생각 안 들고 딴 생각 안 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데 아니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점점 시간 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충격 먹었던 게 지금 해놓은 게 있어서 아깝다고 해서 근데 계속 그냥 계속 아직은 해놓은 게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해보다가 아니면 빨리 정리해서 빨리 다시 다른 걸 시작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돌아와도 되니까 일단 다른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저번에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안 맞아서 둘이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얘기해본 적도 없고 여기서도 저도 원래 말 많이 없으니까 얘기도 잘 못하겠고 해서 말 못했고 근데 가끔씩 진짜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말할 때 딱딱 좀 저랑 다른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 되게 많고 딱 직관적으로 말하니까 듣기 쉽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랑님 같은 성격이나 비슷하다는 건 아닌데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서 그런 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았지? 다음이야. 혹시 네. 저는 누님이나 스타님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을 못 믿겨서 그런가? 약간 잘 이렇게 잘 믿지를 못하겠고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망설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수다님 말도 잘 안 믿겨져요. 왜냐면 수다님은 좀 비슷하잖아. 믿겨져요. 믿겨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 다가갈까? 평소에도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단 계속 하면 돼.
처음 듣는데 제가 솔직히 따님하고 별 뭐 가족이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도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확실히 다르고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당장 뭐 내가 이거 준비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년? 뭐 2년도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만 좀 듣고 아, 땅님 이렇게 평소 성격을 보면 제가 내담자라면 안 찾아가요. 굳이 안 샀으면 좋겠어요. 네. 저 원래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별로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뭐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하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수단님은 제가 그런 존재였구나 좀 알아서 고맙고 감사하고 파랑님이 아 뭔가 그 제가 글 남겼을 때도 화나요를 했잖아요. 화나요를 눌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화나 있어. 맞아요. 그렇게 내려줘. 안 됐다 화나요가 그 진짜 화나요가 아니라 뭔가 더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나도 화나요. 고마웠으면 안 하셔도 될까요? 남은 이런 거 있어달라고 오늘님도 막 저한테 또 있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고맙고 그랬어. 얼른 떨어지겠다. 저는 이제 땅님한테 말했을 때 반응을 봤을 때 화나는 반응을 봤을 때 두 번 놀랐어요. 처음은 화났다는 반응 자체에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비교해서 이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좀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말했던 의도는 땅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는 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거고 그리고 상담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별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드리는 것에 비해 버는 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부분 좀 고려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인님 12월에 이제 오시는 걸로 수단님 오셔서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평소에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놀랐어요. 수단님이 눈물 흘리셔서 놀랐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을 평소에 좀 표현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난 그렇게까지 눈물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좀 짠했고요. 수단님 놀라는 모습 보면서. 제님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쉬워요. 일단. 그만두기란 결정이 아쉽고, 좀 더 보고 싶고. 이거는 제 얘기긴 한데 뭔가 항상 누군가 집단원이 그만두고 나갈 때면 항상 후회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저한테 좀 많이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제이님한테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뭔가 제이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저에 대한 원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이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땅님은 턴남하지 마요. 턴남하지 말고. 아까 저도 이님하고 똑같이 그동안 드린 게 아까워서 해온 게 있으니까 해야겠다라는 얘기는 너무 싫어요. 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뿌리치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둬도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동안 해온 게 아까우니까 한다는 느낌이라서 되게 좀 실망했어요.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상담하지 마요. 그리고 민트님은 아까 그 땅님이 오늘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비교당하는 기분이라서 되게 좀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좀 이해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네, 맞고 저도 오늘님도 좀 놀랐다고 했고 저도 좀 놀랐어요. 저도 좀 약간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비교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냥 지나치게 솔직해. 그래서 네, 듣고 저도 되게 놀랬고 좀 뭔가 아드님 되게 좀 부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전 좀 언니가 저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또 비교한다. 아 그러네요. 제가 이럽니다. 좀 좋았어요. 그 얘기 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을님은 아까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속상했어요. 뭐였냐면 계속 이렇게 마음 표현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웠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상. 저는 제니 한 번밖에 못 뵀었는데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 뵙고 있고 네. 되게 아쉬워요. 좀 그때 한 번 뵀지만 그때 되게 느낌이 좋았거든요. 느낌이랑 뭔가 좀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거기다 수자님까지 이렇게 오시니까 되게 좋은 분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 네. 땅님은 제가 좀 땅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상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접었어요. 저도 말씀 듣고 제가 상담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딴 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뭐 할지 저도 심리학과 해서 심리학만 하다가 임상학 준비하고 상담도 생각하고 이러다가 다 그만두니까 저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래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할게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집단을 하기 전에는 제이님 만일에 그때 만났다면 전 제이님한테 되게 화가 많이 나고 하여튼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전 제이님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제이님이 마음 표현하는 걸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이님은 되게 아 상관없다 다 이런 좀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 아, 네가 어떻게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뭘 하든 너하고는 상관없겠지. 좀 이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것만 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도 나고 짜증 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이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래 제이님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구나 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수다님이 제이님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집단을 하면서
가장 뭐랄까 좀 깊게 배운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수다님이나 제이님이 친하다고 하면은 예전에 안 믿었을 거예요. 쥐들이 뭐가 친해? 그건 오고 가는 게 없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집단하면서 그게 많이 깨졌거든요. 아, 사람 관계를 내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저는 집단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는 별로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내가 섣부르게 판단한 거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다님과 제이님의 관계는 사실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익숙한 거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이님과 수다님의 마음도 진심이듯이 파랑님이나 뭐 다른 이제 제이님을 생각해주는 다른 마음도 진심이에요. 근데 다만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이님이나 수다님의 표현이 익숙하게. 근데 그렇다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진심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짜증이 나요. 수다님이나 제이님한테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이님이 바뀌라는 거 아니에요. 제이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한번 봐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이님의 그런 모습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톡톡 쏘는 부드러움 있지만 알바를 하면 바람님한테 그런 모습 아 싫으니까 연락할 공부나 하시죠. 후회할 사람이지 그런 모습 좋거든. 그런 모습 되게 매력적이에요 제이님.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그런 자기 모습에 좀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다시 와. 난 다시 올 거라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수사님은 좀 마음 많이 아팠어요. 수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근데 그렇다고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라 생각하지 말아줘요. 저도 진심이에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래. 그리고 땅님 혹시 장애 등록되나 알아봐. 장애 등록은 나중에 뭐 따르면은 좀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지금은 안 돼요. 그냥 희귀병만 그렇게 되고 그걸로 다른 거는 안 된대. 의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안 돼. 그럼 뭐 나중에 팔다리 좀 자르면 그때 되겠지만 지금 땅님 진짜 공무원 시험 하자. 바람님이랑 같이 가. 그게 진짜 땅님한테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진짜 그게 걱정이라면 몸 때문에 진짜 걱정이라면 상담은 좋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돌아가는 게 이거는 땅님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님이 장애 가지고 있으면 내담자들이 와서 물론 장애를 극복한 상담자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땅님이 기대한 것만큼 되진 않을 거야. 공무원 하자. 공무원. 길어지더라도 거기에 투자한 시간 비슷비슷할 거예요. 진짜 5년 동안은 돈 못 벌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돈 더 드려야지. 그 빚 안고 상담자 재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공무원 돼서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해. 공무원 돼서 상담 공부하고 공무원 돼서 상담 받으면서 살아요. 좋잖아. 바람님도 있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노하우도 있을 테니까 진짜 한번 잘 생각해봐. 생각하기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진짜 좀 오래 생각해봐. 좀 마음에 남겨두고 좀 치워버리지 좀 말고. 한 달 동안 나랑 나무님 좀 많이 생각 좀 해줘. 계속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 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라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네. 얘기는 딱히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어. 근데 남님이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달라 생각한 거랑. 저도 좀 집단을 하면서 이전에 그냥 상담인데 되게 그냥 뚱구름처럼 그냥 알고 있던 걸 좀 경험하게 되면서 저랑 좀 되게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생각했던 건 그냥 이전 회계 제가 나왔을 때도 이제 집단 이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나오기 싫다,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일단 어떻게 그래도 그냥 나오게 되었는데 솔직히 스프님이나 뭐 나무님 다른 분들 이야기 해주는 게 맞다고는 좀 받아들여지는데 나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근데 아까 오느님한테 제가 좀 짜증났던 거는 비교했던 것보다는 좀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니들이 좀 내 몸에 대해 어떻게 뭘 알아? 그렇게 좀 그게 좀 되게 짜증났거든요. 내가 지금도 되게 불편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앞으로 몸이 불편하고 되게 힘들 텐데 저한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다가오거든요. 네, 그렇고요. 또 아까 수다님 좀 우는 모습이 좀 되게 놀랐어요. 저는 철판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수다님 마음이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좀 제인님 좀 뭔가 아쉬움만 지금 그 가신 날이 저는 처음에 제이님이 글 올린 거 보고 되게 확고하다고 느껴졌어요. 느껴져가지고 그냥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아까 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파랑님이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용기를 얻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규정을 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먼저 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이님도 약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먼저 규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도 계속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느끼고 반성하고 또 똑같이 해요. 근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님도 제이님 모습 보면서 저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게 어떤 변화가 뭐냐 그러면 저도 지금 1년을 넘었는데도 뭘 변했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땅님이 아까 막 이제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저는 오히려 땅님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본인이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고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로 따님을 걱정해서 하는 마음도 또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두 분만 하시면 되죠? 아, 네. 저 먼저 할게요. 지금? 아, 스포일 보니까 저희 오빠가 장애예요. 지갑장, 연년생. 누구보다도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왜 오시는지도 알고 우리 땅님 입장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땅님은 힘든 게 아니라 동생이니까 오빠가 연년생 시각장애 선천성이어서 식구들도 다 같이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땅님 입장으로 이해가 가고 그게 전해져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보면서 부모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나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 다 안 해줄걸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강하게 오빠 길러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사회사업 복지 그쪽에서 한 군데서 15년 넘게 일하고 잘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오빠는. 가족 데리고 다 외도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아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따님이 다 챙겨주시는 진심 너무 분위기 좋고 그게 이제 올라 따님 보니까 마음이 그건 안 없어지. 제 식구들은 아픈 게 제이님 걱정 다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어디 가든 뭐하든 뭐 관심이나 있어요? 다 없지. 근데 참 생각보다 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참 신기하고 그리고 수사님이 있어서 저는 용기 내서 이 집단 신청했어요. 사실은 다 너무 젊은 사람만 있어갖고 사실은 아 나는 오고 싶어도 자신이 없는데 오셔갖고 적응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힘드실 텐데 해서 보고 만나서 너무 반갑고 대박 사이 사이 정말 약간 제이님처럼 저도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집이 장애 가족이다 보니까 편견도 많이 받고 해서 근데 이게 따뜻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역할이 중요한 사람이 저는 내 역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거보다는 사람살이가 뭔지 진짜 알고 싶어요.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그런 게 보여가지고 더 같이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저 네, 이상입니다. 집단 처음으로 해봤는데 제이님 이제 가신다고 했고 오늘 처음 받고 했는데 다 집단 같이 하셨던 분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처음 봤지만 약간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더 보고 싶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하고 싶었고 그리고 땅님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도 주변에서 막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뭐 맥락은 모르는 상태인데 저는 약간 감정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약간 감정은 없었는데 저도 그쪽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도 약간 욱했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마음인데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좋은 이야기로
상대방이 피드백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죠?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네, 11월 말까지 하시고요. 12월 첫째 주에 제이님 마음 편하게 결정해요. 그리고 집단은 뭐 여기서 뭐 정답을 논의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집단 안 해봤던 거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라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존의 관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이님이 그런 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좀 바꿀 것 좀 그게 뭐 점검을 해보든지 확인하고 싶든지 뭔가 시행착오로 겪어도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카메라에서도 부담스럽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굳이 또 지금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라도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형님 희귀병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해주실 거 모르죠? 많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병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떤지 잘 모르지. 본인 속에 파묻히지 마. 그리고 나는 몸이 불편한 사람 나중에 힘들겠다 정도지 불쌍하진 않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 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정말 불쌍해 보여. 몸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장애인데 결국에 병 걸리고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 마음 잘 갖고 가봐요. 그래서 진로를 바꾸든지 집단에서 지랄을 하든지 하늘 좀 해. 그래요. 12월달에 뵙겠습니다. 후기 올려주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